안녕하세요, 민지입니다. 오늘은 렌즈미에서 새로 나온 큐티링을 리뷰해 볼 거예요. 오늘도 무도수를 받아왔어요. 큐티링 3컬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렌즈 개봉하실 때는 진짜 손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 은근히 많이 다치시더라고요. 쇠가 날카롭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큐티링은 브라운, 그레이, 초코 총 3가지 컬러고요. 그래픽 직경은 13.9로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. 도수 여부는 넉넉하게 마이너스 1000디옵터까지 나옵니다. 큐티링 브라운 컬러입니다. 서클 라인은 선명하지만은 안쪽으로 좀 밝은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조금 밝았던 것 같아요. 큐티링 그레이 컬러입니다. 마찬가지로 바깥 서클 라인은 아주 선명한 편이고요. 안쪽으로는 아주 밝은 편에 에메랄드빛 그레이가 들어가 있어요. 큐티링 초코 색상입니다. 아주 자연스러운 초코 색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그래픽도 보였고 색상도 조금 밝은 초코색이었어요. 멀리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멀리서도 한번 찍어봤어요. 지금 브라운을 착용하고 있고요.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아까 눈 확대샷 올려놨어요. 반짝반짝거리죠, 눈이? 그레이 색상입니다. 확실히 엄청 밝았어요, 진짜. 약간 그레이가 진짜 그레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푸른 느낌도 나고 약간 에메랄드빛이었던 것 같아요, 진짜 에메랄드빛. 초코 색상입니다.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그래픽도 살짝 보였고 약간 밝은 톤의 초코 색상이었어요. 브라운과 초코 색상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. 확실히 색상은 브라운이 훨씬 밝은데 초코 색상도 어두운 초코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자연스럽진 않아요.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